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 영어 상비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실전 수능을 위한 해석 태도 교정술이라는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중에서 이제 TS0라든지 TS1 이런 게 이제 구문 강의인데요. TS0는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TS1은 좀 기본적이고 수능에 필요한 내용을 다루는 강의거든요. 근데 최근에 되게 유명한 그 유튜버 인강 리뷰해주는 유튜버 있어요. 수능 미슐랭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선생님의 그 TS1을 그 되게 유명한 선생님들의 그 구문 강의와 함께 추천을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한마디 하셨지. 뭐라고 했냐면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게 TS1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이 TS1이라는 것은 들어본 사람은 진가를 알아요. 들어본 사람은 진가를 아는데 이걸 듣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배우는 게 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선생님 할 때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 아,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TS1 오리엔테이션 얘기하는 거야. TS1 오리엔테이션 할때 TS1의 내용을 다 보여줄 수는 없어. 다 보일 수는 없고, 왜냐면 TS1은 전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다 어우러졌을 때 의미를 갖는 거거든. 그 일부만 보여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우리가 배우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갖기가 힘들어.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TS1을 듣고 나서 받았던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 후기 같은 것들을 선생님이 OT에 써서 아, 배우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추상적이잖아. 추상적이야. 저거 배워서 뭐 하지? 응? 저게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내가 TS1에서 가르치는 내용 가지고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를 보여줄 만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갑자기 해서 이 실전 수능을 위한 해석 태도 교정술이라는 강의를 준비했어요. 급하게 준비했어요. 응? 급하게. 그래서 이 강의에 가장 알맞는 문장 이런 것도 뽑을 시간이 없어서 대충 평가원 모의고사 보다가 길다. 그거 가져왔습니다. 그긴 문장을 좀 이따 한번 볼 건데요. 그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해석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실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식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지? 문장이 긴 실전 문장들을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하지?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먼저 해야 돼. 자기가 스스로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 어떤 얘기, 다른 얘기를 얘기해줘도 다른 점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점이 느껴지지 않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좀 이따 문장이 나오면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줄 때 아, 선생님의 방법이 이렇게 다르구나 명확하게 느껴봐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이게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예요. 최근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인데 문장인데 하나의 문장이에요. 문장인데 이거를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을 드릴 수 없겠다. 잠깐 여러분이 멈추시고 이거를 평상시에 이런 문장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라고 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니? 평상시 했던 방식, 그 방식으로 해석해봐. 알겠죠? 한번 그 방식으로 해석해봐.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전지사가 나오면 끊는다. 뭐 동사 앞에서 끊는다. 자기가 그렇게 배웠으면 그렇게 배운 대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문장이 길면 난 동사를 먼저 찾아요. 동사를 찾겠다. 그럼 동사 먼저 찾고. 알겠어? 또 아니면 나는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새로 배운 구문에서 배웠던 형식을 한번 적용해서 얘를 형식으로 다 풀어보겠어. 가능하면 그렇게 또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 뭐 아니면 이런 것도 배우잖아. 뭐 가지치기 뭐 해가지고 꾸미는 거다 필요 없으니까 꾸미는 거다 빼고 핵심만 한번 넣어서 해석해보겠어. 응? 다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배웠던 방식 그대로 멈추고 해보세요. 했습니까? 멈추겠지? 봅시다. 별의별 학생들이 다 있었을 것 같아. 그지? 학생이 다른 만큼 이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도 다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해석을 이렇게 해가는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아. 너무 길다. 그럼 동사 찾아야지, 동사. 동사 어디 있을까? 동사를 찾는 학생들은 막 문장들 보면 스캐닝부터 하거든. 막 스캐닝 쫙 한다고. 그럼 누가 동사지? 컴페리. 얘 동사에서 읽은 적 있어. 인컴즈. 이게 동사로 보는 애들은 진짜 문제인 거야. 알겠어? S가 붙으면 동사. 야, 명사도 S를 붙을 수 있어. 컴본 적이 동사 아니야, 얘. 알겠어? 동사 아닙니다. Will require. 이것도 동사네.
그 다음에 increases. 이거 동사로 보는 애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이거. 그죠? 동사 아니지만, 이거는 동사를 안 보겠지, 설마. 그지? 그 다음에 displace. 이게 동사라는 거를 알까 모르겠네. 여기서 실제 동사는 accompany하고 will require하고 displace예요. increases는 동사 아니에요. increases 동사로 찾았다고 가정하면 문장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사 찾는 게 사실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건데, 진짜 동사가 이세 개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찾는 동사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왜 동사를 찾는지 알아, 학생들이? 동사 찾는 건 뻔해. 그 문장의 형식이란 걸 배우면 항상 주어, 동사로 시작하니까 동사를 찾으면 그 앞이 주어고 그 뒤에는 목적어라든지 보어가 나올 테니까 동사를 찾아서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맞지? 그지? 근데 동사를 찾아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지금 이 문장을 딱한 번만에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 최소한 스캐닝을 하고 그 다음에 세 개가 나오면 세 개가 나오면 이제 좌절하는 거지. 뭐가 진짜 동사지? 그죠? 좀만 길어지면 이런 일이 발생해. 뭐가 진짜 동사지? 모르겠다. 아무나 찍자. 얘를 동사 잡고 끝나는 거지. 이두 개를 동사 잡으면 큰일 나는 거야. 얘가 동사거든, 문장의 동사는. 알겠어요? 우연히 잡았다고 해도 또 문제. 우연히 얘를 잡아냈다고 해도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동사구나. 그럼 앞에가 주어인데, 많이 길다. 그럼 혹시 이렇게 주어 같은 게 길어질 때, 응? 해석할 때, 명사 꾸미는 말이 있으면 그 명사 꾸미는 말을 명사 앞에다가 우리나라 말을 놓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항상 명사 꾸미는 말이 명사 앞에만 나오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꾸미는 말 먼저 해석하려고 꾸민 말이 어디지를 찾았다고 가정하면 이것도 실전적이지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어순으로다가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학생들이 생기는데, 즉 이걸 번역이라고 얘기하거든. 이건 해석이 아니라 번역이야. 번역이라는 것은 뭐가 문제냐? 번역에 신경을 쓰게 되면 내용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유딩 같은 애들, 유치원생들한테 동화책 하나를 주고 얇은 걸 주고 읽히잖아? 그럼 글자 배우기 시작한 애들 글자를 띄엄띄엄 떠벅떠벅 읽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물어봐. 무슨 내용이야? 몰라. 답변을 못해. 왜? 글자 읽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용이 안 들어와. 인간은 본질적으로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니? 음악 들으면서 공부해봤어?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공부 잘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 어? 나도 해봤어. 수학 문제 음악 들으면서 풀어봤거든? 놀라운 걸 경험했어. 야, 수학 문제 집중을 하니까 음악이 안 들리더라? 어? 그럼 음악이 들린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수학 문제 안 풀리는 거야. 선생님, 저는요, 음악 잘 들리면서도 문제 풀려요. 문제 안 풀리는 거야. 알겠어요? 어? 제대로 공부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기본적으로 안 돼. 그래서 이걸 자꾸만 번역해서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바꾸려고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 학생은 번역 과정에 머리에 상당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는 줄게 돼 있어. 그러니까 컴퓨터랑 비슷해요. 리소스가 있어. 리소스 자원이 있는데 자원의 상당 부분이 번역에 들어가 버리고 내용 이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학생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습니까? 분명히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죠?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한다고 했는데 그 자연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뭔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읽고 나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럼 읽고 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반응이 일어납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냥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내용 중에서 기억이 나는 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 그럼 또 웃긴 게 그런 손짓이 꼭 있다? 어? 그 기억에 맞는 손짓이 꼭 있다? 그거 찍잖아? 그럼 틀리는 거야.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수능 문제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정확하게 해석이 되잖아? 그럼 틀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독해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독해의 문제가 수능에서 영어에서 있다고 하면 국어부터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문제 있다는 게 국어 1등급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국어 5등급 이안 나온 학생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국어에서 진짜 큰 문제가 있으면 사실 영어도 독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국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4등급 이상이 나옵니다라고 하면 영어는 만점 나올 수 있는 독해력이 이미 준비돼 있는 거야. 그 학생들은 해석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독해가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선생님은 수능 100일 남았을 때 선생님의 TS1이라는 강의를 듣고 그 100일 동안 TS1을 계속 듣고
반복해가지고 수능에 1등급 맞은 학생이 댓글 단 것도 봤어. 그럼 그 학생이 그 기간 동안에 배운 거는 해석이었어. 해석만 배웠더니만 점수가 4등급, 1등급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바뀐 수능에서도, 수능 바뀌는 거 알죠? 간접영역 50%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건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워온 그 방식은, 여러분이 지금 적용해서 이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은 정말 비실전적이고 비효율적인 걸로 가득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게 되면 결과는 뻔해. 발전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바꿔야 돼. 보게. 그럼 만약에 동사를 찾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문장을 바로 해석해서 여기부터 해석 쭉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잖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석을 쭉 해서 들어갔다고 해도 해석에 대한 규칙을 모르고 해석하게 되면 소설 써. 그러니까 문장을 잘못하는 A한 학생들 중에는 단어들을 가지고 소설 쓰는 애들이 있어. 소설 쓰는. 그거는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느냐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라는 문장은 의미 단위의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 굵직굵직한 덩어리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개별적인 단어만 들어오는 거야. 그럼 개별적인 단어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짧은 글짓기를 하게 되지. 그러면 결과는 또 어떻게 됩니까? 소설이 돼. 그러면 무슨 내용 잘 파악이 안 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점수는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악순환이 들어가는 거야. 해도 짜증나고, 공부해도 짜증나고, 해도 안 되니까 짜증나고. 그 악순환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거를 선순환으로 바꾸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의미 단위를 느끼면서 봐야 되는데, 의미 단위라는 걸 느끼려면 그냥 느껴지겠어? 그게 느껴질 거 있으면 벌써 느껴졌어야지. 그냥 느껴지지 않아. 배워야 돼. 규칙이란 걸 배워야 돼. 알겠어요? 그 규칙이라는 것이 구문이라는 것에 들어있는 것이고, 올바른 구문 강의는 그 규칙을 여러분에게 예외 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강의여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방식은 얘기했고, 뭐가 실전적인지도 선생님이 얘기해서, 실전적인 건 한 번에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바로 이해가 돼야지 실전적인 거야. 그럼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의미 덩어리라는 걸 느끼면서 읽어야 된다고. 그 의미 덩어리라는 걸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구문의 규칙이, 올바른 규칙이 필요하다고. 아무 규칙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원어민이 갖고 있는 그 규칙,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부터 선생님이 진짜 실전적인 시각을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볼게. 알겠죠? 봐봐. 문장이 더러 시작했지. 나는 문장이 더러 시작하면, 뭐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도 마찬가지일 건데, 더러 시작하면 나는 이미 이 문장의 구조에서 큰 부분이 하나가 이미 분석이 끝났어. 이 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저 더라는 단어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별 중요도 없이 봤을 수도 있는데 무진장 중요한 단어야. 그 우리가 저 더라는 단어를 한정사라고 얘기를 하거든. 한정사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어나, 언, 더, 뭐 소유격 이런 것들을 묶어서 부르는 거야. 이 용어를 또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한정사라는 용어가 있으면 이 한정사도 예를 들어서 수십 개가 있어요. 그 수십 개의 한정사들을 하나하나 따로 배울 순 없잖아. 야, 어로 시작하면은 이런 구조 나오고, 더로 시작하면 이런 구조 나오고, 소유격으로 시작하면 이런 구조 나오고, 이게 힘들잖아. 그냥 한정사로 시작하면 이런 구조 나오는 거야. 한 번에 설명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용어를 알고 있으면, 문법 용어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개념이 쉽게 전달될 수 있어. 그래서 용어를 배우는 것이지, 이 용어 자체가 뭐 필요 없는 건 괜히 쓸데없는 거 배우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알겠어요? 더 정확하게 개념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야, 도구일 뿐이야. 그래서 한정사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명사가 나오게 돼 있어. 여러분들 문법 영어 싫어하는 사람도 명사 같은 거 배울 거 아니야? 이거 모르면 영어 못 하잖아, 그렇지? 어? 이래서 야 명사에는 이런 게 있어. 볼 때마다 야 이거 이런 건 야 이거는 북하고 friend랑 비슷한 그런 단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설명이 더 명확하게 와닿니? 어? 이거 명사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지? 명사가 나오게 돼 있고. 한정사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한정사로 시작하면 무조건 명사 나오게 돼 있고 중간에 꾸미는 말이 들어가고 영어는 특이하게 뒤에 꾸미는 말이 들어갈 수 있어. 꾸미는 말에 가로를 쳤다는 것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꾸미는 말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꾸명꾸라는 구조가 생겨. 이 한꾸명꾸라는 구조를 우리는 명사구라고 불러. 명사가 핵심이 되는 구라고 해서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의 구조만 설명한 거야, 지금. 명사구는 한구 명구야. 봐봐. 그러면 저기에 더로 시작했잖아.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까지 주어는 이 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왔어. 그래서 얘만 찾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얘가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야. 그 이 하나만 찾으면 안 되고 이 전체의 덩어리가 하나로 느껴져야지만 그래야지 정확한 해석을 할수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는 한정사 앞에 나온 것도 얘는 무시할 게 아니야. 얘가 나오면 짐작할 수 있고 미리 예상할 수 있어. 뭐를? 구조를. 더로 시작했잖아. 그럼 한꾸 명꾸 시작된 거야. 무조건 한꾸 명꾸 어순대로 갈 수밖에 없어.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한꾸 명꾸라는 이 명사구가 문두에 나오면 다 주어거든. 그럼 저 주어의 시작이 벌써 너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어는 여기 있는 명사 한 단어가 아니라 이 전체 덩어리가 주어인 거야. 시각을 바꿔야 돼. 알겠어? 이 의미 덩어리 전체가 주어라고. 그러면 이게 맞는지 한번 보자. The changes. 한정사 뒤에 뭐 나왔어? 지금 꾸미는 말 아니야. changes 꾸미는 말 아니야. 명사야. es 붙어 있으면 지금 복수형이 되는 거야. 그러면 the changes. 그 변화들이야. 그럼 여기서 명사구가 끝날 수 있어? 없어? 한꾸 명꾸에서. 이 뒤에 거안 나오면 여기서 끝나겠지? 명사구가 문장의 앞에 나오면 대부분 주어라는 걸로 쓰이는 거야. 그러면 제가 주어라고 하면 저기서 끝나서 더 체인지에서 만약에 명사가 주어가 끝난다고 하면 그 변화들은 하고 나서 뒤에 동사 나와야 돼. 그 변화들은 이다. 뭐 the changes or 이런 식으로 동사가 나올 거야. 근데 만약에 동사가 안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꾸미는 말 시작이잖아. 예측이 되는 거지. 딱 봐봐. 그다음 단어 in 동사 아니잖아. 그럼 꾸미는 말 시작된 거라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석해? 그 변화들인데 어떤 변화들이야? 뭐뭐에 있어서의 변화들이야. 그리고 좀더 수준이 높아지면 change 다음에 in이 자주 쓰인다는 것도 알아야 돼. change in 뭐뭐에 있어서 변화. change in 뭐뭐에 있어서 변화. 그러면 얘하고 얘 겹치는 순간에 바로 빠르게 아, 뭐에 있어서 변화구나. 다이어트. 식단에 있어서의 변화구나. in diet. 어? in diet라는 것이 그 changes를 수식해 주는 명사가 돼. 수식해주는 말이 되는 거야. 꾸미는 말이 되는 거야. 나중에 저 꾸미는 말의 정체가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지만 일단 오늘은 꾸미는 말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또 대시 나왔네요. 여기까지 해서 명사가 나올 수도 있었어. 다이어트에서 명사가 끝날 수도 있었거든. 그 여기서 주어가 될 수도 있었는데 또 대시 나왔어. 그럼 이거는 또 꾸미는 말이 나온 거야. 알겠어? 또 꾸미는 말이 시작됐구나. 그럼 대시라고 대수로 시작되는 꾸미는 말에서 이런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뭘까? 관계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관계사절. 아무튼 계속 가볼게요. 그 변화들이 어떤 변화들? 식단에서의 변화들이야. That, usually. 그다음 봐봐. 부사가 나오잖아. That 뒤에 부사가 나오잖아. 그럼 이것도 어떤 느낌 주냐면 부사가 나왔어? That 뒤에? That 뒤에 부사 나왔어? That 뒤에 주어가 나온 게 아니라 That 뒤에 부사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접속사는 아니네, 일단. That 뒤에 부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얘가 주어겠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아, 이제? 동사 나오겠지. 딱 보니까 어컴펜이랑 동사 나왔어. 어컴펜이랑 동사 나오면 지금 이 꾸미는 말이 in 다이어트가 체인지즈 꾸며줬고 데디아가 뭘 꾸미는 거야? 또뭘 꾸미겠어요? 뭘 꾸밀 것 같아? 체인지즈 꾸며. 왜냐하면 usually 뒤에 있는 어컴펜이라는 저 동사는요, 동사에 s 같은 게안 붙어 있잖아. 동사에 s 같은 게 붙었으면 다이어트 꾸미는 거야. 왜냐하면 다이어트라는 게 단수면 대시 단수가 되고, 대시 단수되면 얘도 S에 붙어야 돼. 이런 게 어법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수일치 문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 체인지 꾸미는구나. 그럼 체인지 꾸며서 계속 해석해볼게. 그 변화인데 식단에서의 변화야. 근데 어떤 변화냐면 그 변화는 보통 수반한대. 어커피는 뭐뭐를 수반하다. 뭐뭐를 수반하다니까 뒤에 뭐가 나오겠어? 목적어 나와줘야 되는 거지. 수반한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 채워줘야 돼. 이런 걸 타동사라고 하잖아. 우리나라 말에서 뭐뭐를 수반한다?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어컴펜의 뒤에는 목적어 나오게 돼 있어. 그럼 목적어 자리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우리 조금 아까 봤던 명사구가 목적어 자리에 제일 많이 쓰네. 그럼 또 한꾸명꾸의 구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랬더니 한정사가 아니라 바로 하이얼이라는 꾸미는 말이 나왔어. 그죠? 그럼 한꾸명꾸에서 한정사 없고 얘는 꾸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명사 나와야 되겠지. incomes. 명사야. 이거 동사 아니었던 거야. 더 높은 수입들이야. 더 높은 수입들. 뭐냐, 꾸미는 말, 명사. 그 다음에 또 꾸미는 말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 끝났네. 동사 나왔잖아. 끝난 거야. 그럼 여기서 대절 어디까지 간 거야? 대수 시작되는 관계설은 여기까지 간 거야. 여기까지가 전체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 주어라는 덩어리가 된 거라고. 아시겠어요? 다시. 변화들인데
식단에 있어서의 변화들이고, 그 변화들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수반한다는 거야. 더 높은 수입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돼, 이제 머릿속으로는. 어? 아, 먹는 게 바뀌는구나. 근데 그 먹는 게 뭐랑 같이 바뀌어? 그렇지. 수입이 높아지면서. 아, 월급 많이 받으면서 먹는 게 바뀌어. 그렇지. 옛날에 월급 못 받을 때는 싼 거 먹었는데, 초코칩 쿠키 먹었는데, 요즘엔 식초 먹고 있어. 비싸. 어? 식초 비싸잖아.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것이, 이거 진짜 주어였던 거야. 그럼 will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동사가 시작된 거야. 그럼 will이 조동사니까 뒤에 뭐 나오고 있어? 동사 원형 나온다고 이제. will require, 요구할 거야. 알겠어요? 요구할 거야. 그럼 요구한다는 거 봐봐. 요구한다? 그래서 끝날 수가 없잖아. 뭘?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 정보가 나오겠지. 뭘 요구합니까? 여기서 보세요. 상대적으로. 아이, 잠깐만. 칸이 밀린다, 얘들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상대적으로 요구할 거야. 뭘 요구할 거냐면 상대적으로 greater, 더 커더라. 이것도 사실 선생님이 그 TS1 같은데, TS0 같은데 다 설명하는 건데, 부사라고 하는 게 형용사 같은 데를 또 강조해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왜 저게 나온지 모를 수도 있지만, 일단 그냥 해석만 하고 나갈게요. 상대적으로 더 커다란. 더 커다란이 형용사니까 require라는 게 뒤에 목적어 나오는 애고, 목적어 자리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명사구고, 꾸미는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 뒤에 뭐 나와 있어? 명사 나오는 거지. 더 커다란 증가들을 요구하게 될 건데, 그 다음에 명구에서 꾸명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꾸미는 말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인이 나왔네. 그럼 이거 또 꾸미는 말이야.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 단순히 전치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치사가 시작되면 전치사구다. 전치사 앞에서 막 이렇게 끊거든. 이렇게 막 전치사 앞에서 막 끊다 보면 인생이 끊겨. 우리가 다음에 이거 자세히 한번 살펴볼 날이 올 거야. 알겠어요? 끊어읽기에서 배운 대로 끊으면 인생이 끊긴다는 그 강의에서, 끊길 수도 있다는 그 강의에서 살펴보겠지만, 무조건 끊으면 안 돼. 끊어야 할 경우와 끊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은 그걸 구별하지 않아. 무조건 끊어버린다고. 이 전치사 in은 increase 뒤에, increase가 명사로 쓰일 때 in이 쓰이면 이 change in하고 마찬가지예요. change in 뭐뭐에 있어서의 변화, increase in 뭐뭐에서의 증가. 이렇게 암기해 놓으셨어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명사를 하나의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명사가 어떤 전치사랑 함께 쓰이는지까지 알아야 이게 진짜 실전적인 힘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영어가 사실 제대로 하는 건 쉽지 않아. 제대로 하는 건 쉽지 않아. 근데 제대로 알지 않으면 그 쉬운 것만으로는 여러분 나중에 1등급 맞기 힘들어. 아시겠어요? 왜냐면 1등급 받기 위해서는 그 고난도의 문장들도 해석해야 될 수 있는데, 쉬운 것들로 그걸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금도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수준인지 모르니까 힘들어하는 거야. 만약에 진짜 막 2등급 상위권이라든지 1등급 학생들 설명한다고 그냥 쭉쭉 밀고 나갔을 거야. 알겠어요? 뭐뭐에 있어서의 증가냐면, 이해됐어요? 어떤 증가냐면, 지금 꾸미는 말이라고. 꾸명꾸야. 더 아까 배운 거 나왔지. 한정사잖아. 그럼 이게 한 꾸명꾸 또 나오는 거야. 뭐에 있어서의 변화야? 프로덕션, 생산에 있어서의 변화야. 아, 생산에 있어서의 증가야. 그럼 생산에서 끝날 수 있는데, 생산에 있어서의 증가인데 뭐의 생산인지 궁금하잖아. 궁금한 거를 해소시켜 주겠지. of 뭐뭐의 생산이잖아. 또 꾸미는 말이야. 한, 꾸었고, 명꾸야. 이래서 꾸미는 말이야. 뭐에 있어서 생산이면 어떤 생산이냐면 feed, 먹이의 생산이야. 여기까지 끝나면 먹이의 생산인데 한 단어 더 나왔어. 먹이용 곡식들의 생산이야. 명사 두 개가 나오면 첫 번째 명사가 두 번째 명사를 수식해줘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a flower shop, flower이 shop을 꾸며주잖아. 가게인데 어떤 가게? 꽃 가게. 이거랑 똑같아. 곡식인데 어떤 곡식이야? 먹이, 사료용 곡식이에요. 사료 곡식, 먹이 곡식. 사료 곡식, 즉 먹이 곡식의 생산에 있어서의 더 커다란 증가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걸 요구할 거래. 그 다음에 rather 뒤에까지 봐야 되겠네요.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food, 음식이라기보다는, 아니지, 음식용 곡식이라기보다는. 됐어요? 음식용 곡식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as가 갑자기 나왔네요. as라고 하는 것은 되게 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역시 as만 봐서 알 수 없어.
as 너무 많은 용법이 있어서 as만으로도 파악하려고 하면 뭐 나올지 모릅니다. as 뒤에 명사고 하나만 달랑 나와서 as 전치사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는 로서란 뜻이 되는 거지. as 뒤에 원급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as 뒤에 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봤더니만 음식이 일단 나오네. as foods, 음식들. 어떤 음식들이야? 지금 명사 나오니까 뒤에 꾸미는 말 나온 거예요. 어떤 음식들이야? of animal origin. 명사, 명사만 꾸민다고 했지? 동물의 기원. 동물의 기원을 갖는 음식들이에요. 동물 기원의 음식들이야. 그럼 동물에게서 나온 음식, 고기야, 고기. 여기서 고기야. 그 foods of animal origin이 한 덩어리의 의미 단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artly, 부분적으로. 저게 이제 부사가 나오게 되면 이제 또 동사 나올 느낌을 주는 거야. 그 동사 나왔네. This place, 얘가 동사인 거예요. This place, this는 멀리, place, 위치시킨다. 추방시켜버린다, 뭐 밀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뭘 밀어버리냐면 식물 기반의, 이건 명사 꾸미는 말이네. 식물 기반의 음식을 밀어버리기 때문에 또는 밀어버릴 때예요. 애들은 동시에 일어나게 나타나는데 동시에 나타나는 일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왜 그 사료용 곡식의 생산에서의 증가를 요구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고기 먹어서 그래 라고 이유를 얘기하니까 뭐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되면 되는데 그냥 여러분이 이걸 실전에서 본다고 하면 애들은 동시에 일어나냐 아 이하고 이는 동시에 일어나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식물 기반의 음식을 대체하는 거야. 그 밀어내버리는 거야. in 어디에서 people 소유격이죠. 소유격은 당연히 한정사고 한정사 뒤에 명사 한 꾸며고 그 구조 명사 구조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식단 저기서 끝난대. 명사에서 그죠? 점 찍어서 그냥 끝난 거예요. 사람들의 식단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식단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식단에서 식물 기반의 음식들 뭐 밥이라든지 뭐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잘 보자. 종합해서 올바르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절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절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지금 선생님이 지금 알려드린 그런 규칙들이 바로 실전에서 적용이 돼야 돼. 무의식적으로 숙달이 필요하다고. 단순히 의식적인 접근을 해서는 이 단계에 올라갈 수 없어. 보자.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 변화들 어떤 변화들이야? 아, 이거 선생님이 아까 설명 안 했는데 한정사 꾸미는 말, 명사 꾸미는 말 나올 때 우리나라 말에서는 꾸미는 말이 명사 앞에 나와야 되지만 영어는 꾸미는 말이 뒤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기 때문에 애들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거든. 그걸 막기 위해서 명사까지만 해석하고 꾸미는 말 나오면 어떤 명사냐면 이런 말 집어넣어야 돼, 중간에. 알겠어? TS1, TS0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 변화들인데 어떤 변화들이야? 식단에 있어서의 변화들이야. 어떤 보통 수반하는 변화들이야. 알겠어? 수반하는 변화들이야. 더 높은 수입을 수반하는 변화들이야. 어떻게 해야 돼? 아, 식단이 바뀐대. 수입이 높아지면서. 이랬어요? 수입이 높아지면 식단이 바뀐대. 그 변화들이 요구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더 커다란 증가를 요구할 것이다. 어떤 증가야? 생산에 있어서의 증가야. 어떤 생선이야? 사료용 곡식의 생산에서의 증가야. 뭐라기보다는 음식용 곡식이라기보다는 그게 뭐랑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냐면 음식들, 동물의 기원을 갖는 음식들이 부분적으로 밀어내기 때문이지 뭐를 추방시켜버려? 그 식물 기반의 음식들을 이 사람들의 식단에서 선생님은 지금 이거를 번역한 게 아니라 정보만을 뽑아냈어요. 내가 이거 한번 번역해볼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번역해볼게요. 나는 번역이 돼. 알겠어요? 순식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구조를 아니까. 보통 더 높은 수입을 수반하는 식단에서의 변화들은 음식용 곡식이라기보다는 사료용 곡식의 생산에 있어서의 더 커다란 증가를 요구할 것인데 그 이유는 동물의 기원을 갖는 음식들이 사람들의 식단에서 식물에 기반한 음식들을 밀어내버릴 것이기 때문이야. 이것도 약간은 순서대로 같지만 이 정도라는 게 번역에 가까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실전에서는. 알겠어? 될 리가 없어. 나도 힘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지금 앞에서도 쭉 밀고 나가면서 정보를 뽑아낸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정보를 뽑아내서 내용이 그 정보 뽑아내는 내용 가지고 정보가 다시 말을 꼬인다.
정보 뽑아낸 거 가지고 내용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돼, 머릿속에서. 그게 실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 아, 문장 구문을 공부하게 되면 뭐 배우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형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은 형식이라고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을 TS1에서 언급도 안 합니다. 알겠어요? 형식은 알아도 필요 없어. 뭐는 필요가 있어? 문장 성분은 알 필요가 있어. 왜? 문장 성분은 이해에 있어서 도움을 주거든.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의미 단위야. 근데 그 문장 성분이 예를 들어서 S, 지금 SV5구조거든, 이 문장이. SV5구조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해서 이걸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이것만 알게 되면 나중에 OSV구조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 어순이 막 바뀌었을 때. 그지 않겠니? 그지? 뭘 알아야 돼? 의미 덩어리를 알아야 돼. 아, 이게 한 덩어리구나. 응? 그 다음에 이게 한 덩어리네? 그 다음에 나머지 다 같은 덩어리네? 이거 한 덩어리고? 이거 또 하나의 덩어리네? 이렇게 보여야 돼. 이렇게 보여야 돼. 그러면서 그 다, 의미 단위, 단위 하나하나만의 정보가 뽑아서 이런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VO라는 게, 아, 내가 이 말 안 했구나. SVO라는 게 삼형식이다 라고 배우잖아.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왜 의미 없는지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 여러분이 배운 5형식 체계가 이 형식 체계의 전부가 아니야. 응? 이렇게 두꺼운 그 영문법 책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들. 1800페이지짜리. 그 문법책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그 문법책을 아는 사람은 그 권위의 도전을 차마 못합니다. 그런 체계에서 다루고 있는 문장의 형식은 7형식 체계야. 7형식 체계에서 첫 번째 형식이 SV, 두 번째가 SVO. 이게 2형식이야. 7형식 체계에서 이게 2형식이야. 근데 이게 5형식에서 3형식이야. 아니 이게 2형식이거나 3형식이 뭐가 중요해. 그렇지 않아? 2형식이면 어떠고 3형식이면 어때? 그게 뭔 의미가 있어? 해석만 하면 돼. S를 보고 해석하고 V를 보고 해석하고 O를 보고 해석하면 돼. 이 형식이란 정보는 아무 의미 없어. SVO대로 순서대로 해석만 하면 된다고. 이 형식을 왜 알아야 되냐고. 3형식을 왜 알아야 되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야, 얘는 몇 형식 동사야? 알아서 뭐하게. 야, get은 몇 형식 동사니? get. get이라는 동사 몇 형식 동사야? get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5형식 체계에서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쓰여. 7형식 체계에서는 2형식부터 7형식까지 다 쓰여. 몇 형식 동사야? 그런 쓸데없는 구문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본질이 뭔지를 모른다고. 근본이 뭔지를 모른다고. 근본은 그냥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근본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을 보는 관점이 번역이 아니라 정보를 순서대로 뽑아내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정보를 순서대로 뽑아낼 때 이게 개별적인 단어로 보이면 절대로 정보가 안 뽑아지니까 이게 덩어리를 이루는 규칙을 알아야 되고 그 덩어리를 이루는 규칙이 구문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칙을 설명하는 것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실패 없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요. 한정사, 꾸미는 말, 명사, 꾸미는 말 이건 예외가 전혀 존재하잖아요. 그 예외 존재하지 않는 그 한 꾸명꾸 그 구조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정확히 그 구조대로 해석할 수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저 오늘 OT인데 OT가 되게 길잖아. 앞으로 실전 수능을 위한 해석 태도 교정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많은 내용 못합니다. 이거를 다 하려면 TS1을 들어야 돼. 그래서 TS1을 들어야 돼. TS1에서 다루는 내용이 엄청 많아서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해온 걸 위주로다가 진짜 문제되는 거 위주로다가 선생님이 몇 가지만 준비해본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 첫 번째로 동사 먼저 찾는 것은 시간이 낭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 수업을 할 거고 두 번째로 끊어읽기가 인생을 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하나 설명할 거고요. 세 번째는 불완전한 지식은 불완전한 성적으로 이어진다라는 내용까지 해서 이게 되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거의 막 3번쯤 가면 거의 100% 학생들이 다 틀릴 겁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설명할 거고 이거는 꽤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그런 내용들이 될 거야. 알겠어요? 올바른 그 해석의 태도라는 것을 선생님이 이 짧은 수업이지만 길러드릴 테니까 이거 끝까지 다 완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완강하신 다음에
자기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뭐 선생님의 그 후속 강의들 있잖아요. TS1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 진짜 차근차근 잘 설명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해석 태도 교정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